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크라마스터 최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마케팅 플랜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 강사님이 저는 부럽습니다. 제 처형이거든요. 임페리얼 끝까지 가면 우리 얼마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보다 받을 돈이 더 많아요. 저는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정말 오늘 또 처음 들었는데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10년 만에 마라톤을 끝내신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30만 원씩 벌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 소개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의 사진이 제가 직장 다닐 때의 사진입니다. 30대 초반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우측의 사진이 다니기 싫었던 직장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중반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좌측의 사진이 좀 사람다워 보입니까? 우측의 사진이 조금 더 사람다워 보입니까? 네, 다들 10년이나 나이가 더 들었는데 우측의 사진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시작되었고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10년 넘게 쭉 써왔습니다. 남성용 화장품이 아니고 여성용 화장품인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쭉 써왔더니 친구들이 한 번씩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점점 얼굴에 광이 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애터미 제품력은 누구로 검증된 것 같습니까? 제 얼굴로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력이 정말 좋았고요. 두 번째는요, 실실 웃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뭔가 심각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직장 다닐 때 꿈도 못 꿔봤습니다. 이런 연봉을 받을 줄은. 지금은 직장 다닐 때의 연봉을 두 달 만에 애터미의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입꼬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살살 올라가면서 저렇게 실없이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같이 평범한 다단계 경험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대에 나와서, 그리고 애터미라는 사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그런데도 해낼 수 있게 된 것은요, 순전히 애터미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애터미는 저희 가정에게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터닝포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를 제가 먼저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 비구니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아팠었습니다. 유방암 3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30대 들어서자마자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의 사진은 제 아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회복기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 뒤쪽에 또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 전이 돼서 하늘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데, 네, 제 안에 잘 살아있고요. 건강하게 또 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애터미의 건강기능식품의 영향력이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프다 보니 주변 지인들이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써봐라면서 먹어보라면서 선물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된 제품이 애터미의 폼 클렌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이 주셨는데 이브닝 케어 세트를 주신 것도 아니고 폼 클렌징 단품 하나 딸랑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투자 대비 정말 큰 것을 얻어가셨어요. 폼 클렌징 하나로 하부에 크라운 클럽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큰 거 주시면 안 돼요. 선물을 주더라도 정말 효과 있는 거, 좋다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선물 주시면, 운 좋으면 크라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품을 써보고 폼 클렌징을 써보고 제 아내는 너무 좋아했고요.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애터미로 제품을 하나씩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까 마케팅에서 들었듯이 내가 필요해서 제품을 바꿔 썼을 뿐인데 통장으로 애터미 후원하면서 현금이 캐시백이 되어서 들어왔던 겁니다. 제 아내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대형마트 가서 필요한 생필품 사서 썼고요. 11번가 쿠팡 이런 곳에서도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뭐가 없습니까? 캐시백이 없었어요. 정말 개미 눈물만큼 하는 포인트만 누적시켜줄 뿐이지 한 번도 캐시백이 된 적이 없었는데 애터미는 그 당시에 약 7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캐시백으로 주다 보니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늘 처음 앉으신 분들처럼 제 아내는 가발을 쓰고 그 7만 5천 원 왜 들어오는가 그것을 알아보러 이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재보고 애터미를 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애터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왜? 오늘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남자들 집에 아내들이 사놓은 제품 쓸 뿐이지 뭔지도 천지도 모르고 그냥 씁니다. 그러니 저도 애터미가 뭔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가 찬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다단계랍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겨우 살려놨더니 한다는 게 뭐라고요? 다단계.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요.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반대가 심해지다 보니 제 아내도 더 이상 못 버티겠는지 제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없게 제안을 하느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다 살아난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랍니다. 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세미나 한 번만 참석해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날 세미나를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가지 받아냈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안 해야 될 이유 하나라도 찾아내면 두 번 다시는 애터미 애자 말도 꺼내지 마라 라는 약속을 받아들고 세미나에 앉았고요. 그렇게 앉은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아내서 내 아내를 꼭 이 다단계판에서 끄집어내겠다가 제가 그날에 참석한 목표였다 보니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으로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들었는데 안 될 이유를 찾아내기는 커녕 안 하면 바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소비자라도 안 하면 이거는 바보 천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유는 아까 마케팅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가입비, 월간 유지비 없다랍니다. 투입할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감아야 됩니까? 안 감아야 됩니까? 양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차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어차피 쓰기만 써도 소득이 들어온다랍니다. 그러니 소비라도 안 하면 뭐예요? 바보 천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세미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제 아내의 손을 오랜만에 살포시 잡아봅니다. 그리고 야,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거 한번 해봐봐.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줄 일은 없겠네 라면서 제 아내에게 애터미 사업을 하게 허락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소득을 벌기 위한 도구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뭘 했을까요? 애터미를 했고요. 저는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도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요, 제가 직장 생활 1년차 아닙니다. 무려 7년차 때부터 받고 있는 매월의 월급을 월별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제 아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월 소득을 월별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곳에 두 번 사시는 분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인생 살아가신다라면 어떠세요? 월급 제때제때 꼬박꼬박 주는, 하지만 절대 오르지는 않는, 그리고 잘리거나 그만두면 단돈 10원도 안 주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처음은 정말 미약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이런 성장하는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어떤 색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네, 물어 뭐 하겠습니까? 맞죠? 자, 하지만 애터미는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 뭐였습니까? 평범한 가정주부에 암 환자, 저는 평범한 직장인, 다 경험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터미의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나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그러니 결론은 뭐다? 누구나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헌실 본부장님도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알아봐야 된다고. 뭘 알아봐야 되느냐? 내가 이 애터미란 비즈니스를 확실히 잡고 가겠다라는 나의 목표와 꿈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 보시면요, 처음에 애터미 소득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애터미 사업한다고 소득도 쥐꼬리만하게 들고 오면서 자기는 사업한다고 나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설거지들은 이만큼씩 쌓여있어요. 집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정말 초창기에 제안해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해봐라 해놓고도 소득이 별로 눈에 안 보이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우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러 다닌다라고 하니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암에 걸리더니 미쳐서 치약 칫솔 팔러 다니더라 라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혼자서 울고 들어오는 모습도 몇 번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똑바로 들어오든지 눈물 다 닦고 들어오든지 실컷 닦으면서 가발이 뒤집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황비용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남편도 그만두라, 주변 사람도 손가락질한다, 안 되는 일이다 하면 그만둘 법도 한데 제 아내는 애터미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처음 힘든 순간을 버텨나가냐면 스스로 애터미가 정말 나에게 나의 미래를 지켜줄 도구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더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월급의 두 배나 되는 수당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받아왔던 서러움 한풀이 하듯 한마디 합니다. 네 월급 네 용돈 해랍니다. 제 인생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다녔던 적이 없던 것 같았습니다. 짤을 태면 잘라봐. 나에게는 내 아내가 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또 지나서 어느덧 제 수당이 하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게 복수를 합니다. 제 아내는 돈도 안 되는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이나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말 다니기 싫었던 직장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크라운 클럽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라는 도구를 왜 잡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곳에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순간순간들이 처절하다 못해 처참한 것 같아요. 삶이. 저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석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진학하고 학위를 받아야 전문대 전임 강사라도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4년째까지 대학 교수는 안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학해야 될 과정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선배님들에게 조언도 구했고요. 그러면서 선배님들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애 둘, 부부 네 명의 가족이 사는데 10평 남짓한 집에 마루가 부엌이고 부엌이 마루인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맥주잔을 한 잔 내밀면서 이제부터 보릿고개라서 많이는 못 사준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보릿고개입니까? 맞죠? 그런데 보릿고개가 있대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박사 과정을 계속 수업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과정도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시간 강사밖에 없대요. 그런데 방학 되면 뭐가 없습니까?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뭐가 된다? 보릿고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방학은 또 짧습니까? 깁니까? 돈 등록금도 많이 받는 곳에서 방학은 또 되게 길어요. 그러니 너무 힘들다. 생각 잘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대학 교수의 꿈을 계속 가야 될까요? 접어야 될까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 박사가 시간 강의하면서 생활고로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대도 그랬는데 지방대인 나는 자살이 아니고 그냥 뛰어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안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직장 생활 짧게 안 했습니다. 만으로 11년, 보통 말하는 12년 차, 12년을 다녔습니다. 10년을 넘게 다니는데 팀장으로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를 갔는데요. 인사 발령 기간도 아닌데 제가 팀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재수.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에 제 위에 있던 팀장님이 큰 사고를 치셔서 잘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올라갔는데 좋잖아요 솔직히. 맞죠? 근데 겉으로는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그 팀장님처럼 잘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아이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까?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밑에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짓밟아야 돼요. 보고서 좋은 거 올라오면 누구 외 일명 제 이름까지 적어서 넣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하셨고요. 저희 장모님도 자영업 하십니다. 자영업 하실 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픈을 합니다.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통닭집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스타벅스 개수보다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1kg당 평균 56개의 통닭집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두 달을 매일 먹어야 종류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닭집 사장님은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럼 사장님은 밤마다 물 떠놓고 무엇을 빌어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집 주변의 집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누전 사고 나서 불타버리게 해달라고. 웃고는 계시지만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어디에 종사합니까?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꿈을 이루고 싶어도 현실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잘려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망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타 없어져야 되고, 대한민국 90%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왜 애텀이라는 도구를 잡아놨냐? 제가 처음 이제 제 아내가 그만두라 해서 애텀이 사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세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파란색 책을 하나 제게 던져줍니다. 써랍니다. 인생 시나리오라는 건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편한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흘겼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써랍니다. 뭐를 써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와, 제 안에 한마디 답이 지금도 현명하게 들렸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건데 절대 이룰 수 없는 걸 쓰라는 거예요. 썼어요. 한번 두고 봐라 하면서. 두고 봐라 하면서 썼어요. 거꾸로가 아니고 옆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걸 바로 하고 싶으면 너무 작아져서. 그래서 두고 봐라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직장 다니던 놈이 1억이 넘는 아우디 A7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꿈에만 상상했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서 썼어요. 벌써 타고 버렸습니다. 200평이 넘는 대지에 주택을 짓고 산다랍니다. 요즘같이 땅값이 센데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200만 원씩 준다라고 썼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급 500만 원 받아가 전부 다 나가고 나면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장모님 거의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우연히 한번
두고 봐라 하고 쓴 것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것을 보고 무엇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처절한 생활 속에서 애터미는 적어도 무엇을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적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얻은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애터미를 해서 저것을 얻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록 지금 이것은 제가 얻은 거지만 여러분들 분명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도 이거 하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나는 정말 꼭 이루고 가고 싶은 비전이 있다라면요, 이곳 중에 있다라면요,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뤘으니 여러분들도 적어도 하나는 이뤄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추가 수입입니다. 제 아내가 뒤에 서 있지만요, 좀 바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바보예요.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바보같이 제 이름으로 등록한 겁니다.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오토 판매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 월급은 제 월급대로 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제 아내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이룬 판매사의 수당은 또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저에게 들어와요. 야, 200만 원이 추가 수입이 생기는데요, 얼마나 삶이 윤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10평 올려서 집을 이사해버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왜? 10평 넓히고 200만 원 중에 한 50만 원 가지고 대출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 어차피 내 대출이자 내고 있는 거, 추가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집의 평수가 10평이 더 넓어졌습니다. 1층에서 탑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복층이 있는 아파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가 수입이 2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러 갔습니다. 직장 다닐 때 평생 외제차는 타볼 거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외제차도 아닙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내 새 차 한번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빠듯빠듯한데 그거 3년, 5년 할부로 하면 그 할부값은 누가 냅니까? 맞죠? 그래서 그때 알아보러 간 것이 작은 차지만 BMW 3 시리즈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충분히 할부되고 남더라는 거죠.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애터미의 몇 번째 직급? 첫 번째 직급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가 수입을 통해서 정말 높은 삶의 질을 첫 번째는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만의 사업을 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면,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들 꿈꿀 거예요. 나도 내 사업 하고 싶다라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많이 꿈꿨습니다. 왜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딱 이만큼 주지 이렇게 안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맞춰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 외제차 사업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나만의 사업을 합니다. 더군다나 직장 다닐 때는 어때요? 정말 새벽 안개에 치면서 출근합니다. 밤이슬 맞으면서 퇴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누가 돈 제일 많이 가져갑니까? 사장님들이. 그런데 더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제 이름 세 글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 세 글자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에 치면서 출근하고 밤에 술 맞으면서 퇴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극히 나의 사업입니다. 맞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의 사업을 정말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많이 되었습니다. 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파트너들이 늘어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 만납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말을 현실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강의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성장을 너무나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저는 제 부서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품질 보증팀. 그러니 하는 일은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오래 생활하고 밖에 나오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닭 튀기거나 커피 내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해본 게 없으니까, 본인이 성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제 개인적인 성장이 그 직장 다니는 10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모두가 제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날이 26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아침부터 기분 좋게 일하라고 아침 9시만 땡 되면 계좌로 쏴줬습니다. 월급을. 기분 좋잖아요. 분명히 아침에 월급 받았어요. 근데 불행히도 제 퇴근 시간은 7시, 8시, 9시 대중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갈 때 제 월급 통장에 잔고 얼마 있었을까요? 얼마 있었을까요? 네, 뭐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 있었겠죠.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은행 그리고 카드. 네, 결국 평생을 후불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정말 애터미를 하면서 내가 이런 소득을 벌 수 있을까 꿈에만 상상해왔던 소득이 정말 억대 연봉, 꿈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꿈을 지금 제가 현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악몽을 꿉니다. 제게 악몽이 뭐였냐면요, 제 아내가 세미나를 들으러 가세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제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빨리. 그때 갔기에 제 아내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꿈만 꿔왔던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월급 주는 사람이 되는 공부를 하고 꿈을 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얻은 가장 또 큰 부분은 재정적인 자유를 얻었고요.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갑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거의 한 달을 미주 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길게 시간을 비우면 저는 한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제자리를 비우고 미주로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머리 감습니까? 안 감습니까? 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양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 소득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 하부의 리더님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저런 여유 시간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들어오는 구조입니까? 소득이 안 들어와요. 이번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이사님이 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나이도 많고 연봉도 많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돈을 받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일을 해야 될까요? 일 안 해도 될까요? 왜 해야 돼요? 살아갈 날은 많은데 그 돈으로는 평생을 못 사니 결국은 또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늘려가면서 돕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요, 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남 쳐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불이웃 돕기 하는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하고 싶었어요. 내가 불이웃이라고. 다 비슷한 생각 하셨는가 보네요. 정말 의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도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적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잘 살고 있다 참 잘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담인 것 같지만요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젊은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저희 아버지가 52년생입니다 어느 날 제게 톡을 보냈더라고요.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다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당장 나가서 사줄 텐데 그런 사람도 없다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10분을 끼면 주변이 폐허가 되어서 다 떠나고 없다랍니다. 그런데요, 제 위에 스폰서이신 이더구 임페리얼이라고 제 아버지보다 2살 어려요. 2살. 그런데 그분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만나자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상담을 해서 이 경험을 배우려고. 그러니 끊임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방 안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습니까? 그렇게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 젊어져요, 늙어져요. 젊어져요. 제가 대학 교수를 꿈꿨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대학 교수 하면 평생 20대들하고 놀겠구나. 그럼 평생 젊게 늙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저는 어떻게 전 세계의 친구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저보고 미팅해달라 후원해달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말 끝없이 즐겁게 세대를 아우르면서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에게 유산 남기기인데요. 아까 마케팅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애터미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 3천 정도 되는 소득을 불행히도 아들만 3명입니다. 아들만 3명인데 아들에게 충분히 제 이름은 못 남기더라도 애터미 350660이라는 코드는 남길 수 있는 살아서 이름은 못 남기더라도 가죽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죽은 못 남기더라도 애터미는 뭘 남겨줄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코드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의 성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이 꿈을 꾸고 정직한 꿈을 꿔서 그 꿈꾸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연금과도 같은 소득이 없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제 이름 석자는 아니더라도 코드는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지금 다행이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의 끝이 있는 일이라는 게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시간과 노동을 투입시켜야 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애터미는요,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쌓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있다? 일의 끝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애텀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파트 관리실에 가보면 나이 드신 저희 아버지들보다 많으신 분들이 아직도 일하시는 거 보면요. 저분 참 10년 전부터 애텀이 그리 이야기했는데 안 하더만 아직도 저도 마지막 저 은퇴를 이제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불가능에 가깝지만 기적을 바라면서 저는 12월 임페리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마지막 일의 끝을, 노동의 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이뤘고 마지막 이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중에 애터미가 돈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이루고 싶은 비전이 이 안에 있으시다라면요, 애터미란 도구 꼭 잡아보십시오. 반드시 애터미는요, 끝없는 시장 속에, 끝없는 글로벌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전을 반드시 이뤄주게 하는 도구가 애터미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뭘 제대로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요,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어떤 강의들은 40분, 50분 너무 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다 듣다가는 늙어 죽겠다. 임페리얼 가기도 전에.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성공자들이 한 강의 중에 환영사가 있어요. 보통 5분에서 7분짜리 환영사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애터미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하면서 환영사를 쫙 다 봐버렸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겠죠.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전부 다 하나씩 적어봤는데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다 듣고 알아낸 비밀입니다. 성공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만 보십시오. 성공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왔대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품을 썼다 안 썼다? 써봤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곳에 애터미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시스템 소득이고 시스템이 중요하다랍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똑같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세미나장에서 죽겠다고. 절대 세미나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두 다리만 있으면 갑니다. 맞죠? 두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고 두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결국 누구 마음 먹기 따릅니다? 내 마음 먹기 따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희망이 없을 때는 뭐라 했죠? 회장님이? 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말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필요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신 분들이 다들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먼저 제품부터 쓰고 세미나 참석하자라면 하고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한번 써보고요. 뭘 쓸지 모르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삶에 지쳐 계속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 어느새 나의 꿈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제 아내의 한마디가 명언입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거를 적어라. 그렇게 여러분들 이것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 있다? 성공자의 위치에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원하는 비전은 모두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터미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보시고 도구로 잡으셔서 3년 뒤, 5년 뒤 저보면 저는 이거 잃었습니다 하라면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